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미국 출신 가수 마리아와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지난 2020년 미스트롯2 출연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후 좋은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마리아가 돌연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며 내용 증명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마리아의 내용 증명에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법적 분쟁을 시작하였고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며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속사 측은 마리아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있으며 마리아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의 법적 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와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